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 반도체 압박 가중, 장비 차단 확대, 10나노 넘어 14나노까지, 고형 반도체에 베팅하는 중국,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때 중국의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전망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치포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강화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중국 반도체 압박 가중, 장비 차단 확대, 10나노 넘어서 14나노까지. 자, 우리가 일단 볼때 10나노와 14나노, 어떤 게더 미세 공정인가요? 보통 10나노 미터를 선단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10나노 미터죠? 10나노 미터를 선단 공정이라고, 여기 7나노부터는 EUV 노광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보통 7나노부터 EUV 노광 장비가 사용이 되고, 7나노까지는 DUV 노광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만들 수 있다. 그런데 14나노까지 만약 이렇게 되면 DUV 노광 장비까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DUV 노광 장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DUV 노광 장비가 지금 현재 NAND 플래시와 DRAM도 다이 DUV 노광 장비로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이 만약 중국 내로 가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약 DUV 노광 장비까지 제한이 걸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닉스도 이 제한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4나노가 지금 한 DUV로 만드는 D램 같은 경우, D램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파 D램도 14나노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근 2주 새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 한 곳도 빼놓지 않은 거예요. 자국 내 모든 장비 업체라는 게 중요해요. All이죠. Anything이 아니고 14나노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의 팀 아처 CEO는 최근 애널리스트와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은 이것은 오피셜로 떴다라는 그런 거죠. 14나노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KLA의 릭 월러스 CEO는 같은 내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 반도체 업체인 SMIC에 대해서 10나노보다 미세한 공정을 적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안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EUV 노광 장비입니다. 누구를 압박해서 ASML을 통해서 ASML을 압박해서 나가지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그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D램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EUV 노광 장비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UV 노광 장비는 전혀 안 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미국 정부가 기존의 10나노 공정 대비 우위인 기술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이 제한 기준선 자체가 허들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나노로 변경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저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미국이 진심인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반도체 장비를 끊을 때 26나노가 있고요. 보통 16나노 이 밑에 14나노, 12나노, 10나노, 8나노, 7나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5나노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 14나노를 전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SMIC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7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7나노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술이다? TSMC에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개발을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미국이 한층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TSMC 기술로 했던 게 DUV 노광기를 더블 패터닝, 트러플 패터닝 이렇게 패턴 자체를 더 많이 사용해서 7나노까지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듯 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제조할 수 없으면 이제는 차세대 로봇, 통신, 그리고 로봇, 지금 5G, 6G, 이 6G까지 들어갈 때 6G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 지금 7나노나 5나노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등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야망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가속하게 하는 것,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의 니콘 등의 DUV 노광 장비에 중국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D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중국형 안 돼. X. DUV 노광 장비가 안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 자체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후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상부부는 이번 성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여기에 한국 업체들도 영향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 제품 자체가 이제 좀더 선단 공정에 가까워져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층 기술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200단 이상의 적층 기술을 적용한 기술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인 TSMC 등도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는 뭐냐? 중국에서 나와라예요. 중국에서 왜 너희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니? 중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나와서 다른 곳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과 같은 경우 인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텔에서 실리콘 웨이퍼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리젝 당하죠. 하지마. 그리고 TSMC에서 26나노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지마. 그래서 일본으로 돌렸거든요. 이렇듯 중국에서의 증설, 이제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죠. 중국의 힘으로 스스로 하면 몰라도,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할지라도 여기에 물건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생산 기기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아예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현재 14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 내에 TSMC가 보유한 기술은 16나노 공정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 DUV 노광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요. 구형 반도체에 크게 베팅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고 월스트저널은 24일 날 전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급자족을 달성하려고 하는 움직인데 훗날 중국이 구형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지금 월스트리저널은 평가를 하고 있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까지 반도체 공장 한두 곳도 아닌 열 곳도 아닌 31곳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21곳은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이 지금 19곳, 미국은 지금 12곳의 공장이 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신규 공장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짓는 반도체 공장 대부분이 구형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서가는 미국, 대만, 한국 반도체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인 만큼 구형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구형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된 반도체, 안정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획득을 견제하는 점도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선택하는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EUV 노광 장비. EUV 노광 장비를 이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밑에 단계인 DUV 노광 장비를 들어와서 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구형 반도체 선택 배경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제조할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 MCU라고 지금 불리고, 이게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칩, PMIC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구형이지만 수요가 많다. 지금 보통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인데, 이것을 대형으로 해서 10인치 웨이퍼팹에서도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제품들, MCU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용 MCU와 가전제품용 MCU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MCU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전력공급 칩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일반적인 반도체라는 거죠. 이 반도체 자체가 전력공급 칩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기에도 들어가요. 무기에도 들어갈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전력반도체 칩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실리콘 반도체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라갈륨 반도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8인치 웨이퍼팹에서만 최고가 8인치, 6인치 웨이퍼팹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특성상 10인치 웨이퍼팹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특히 전력 반도체 공급 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달리 반도체 강국들이 지금 최첨단 기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해지고 소홀해지는 이 일반 반도체로 비집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대만의 TSMC는 지난 2분기 매출 중 절반 이상이 7나노 이하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한 최첨단 칩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의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EUV 노광 장비로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을 더욱더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은 다 대부분 DUV 노광 장비를 사용한 이런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현재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도 지금 DUV 노광 장비를 사용한 8인치 웨이퍼팩, 그리고 키파운드리 이러한 것이 다 이러한 것으로 속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도 EUV 노광 장비를 위한 최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제품까지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3나노 2단계 제품도 이제 2024년까지 나온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는 2025년에 전 세계에서 중국의 28나노 구형 칩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생산 능력의 40%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5분의 2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 반도체 주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 지금 이곳이 15%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년 만에, 4년 만에 이 25%의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컨설팅 업체인 베인 앤 컴퍼니 피터 햄버리 파트너는 미국과 동맹국이 구형 칩 기술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베인 앤 컴퍼니의 피터 햄버리 파트너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구형 반도체 공급 사슬을 장악할 경우 대중 반도체 의존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이 2017년에 중국이 필요한 반도체 중약 13%만 생산했는데 올해는 26%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지금 거의
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이뤄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자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모두 다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중국 내 반도체 최강자인 SMIC는 상하이 남동부에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웨이퍼 공장을 짓고 있고, 윙테크 테크놀로지도 올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DUV 노광장비까지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리고 매년 웨이퍼 40만 장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중국이 반도체로 진심이에요. 굉장히 성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진심인 기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